이제 81쪽 건상 이하에서 천화 동인괘예요. 그죠? 동인괘를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불이에요. 근데 이 불은 불이라고만 하지 않고 해일자 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는 하늘로 오르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불도 불을 지피면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으니까 하늘은 위에 있고 싶은 속성이 있고 불은 위로 올라가려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뜻이 같지요. 그래서 같을 동자 동인이에요.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동인은 석계의 물불가이 종비라 고로 수지이 동인이라하니라 부천지 불교적 위비요 상하상동즉 위동인님 여비의 상반고로 상처요 우세지 방비에 필여인 동력이라야 내능제님 동인소이 차비야람 윗괴 건상이 하니 이 이상 온지 하면 천은 제상자여우 화지성이 염상하니 여천 동야라 고로 위통이니요 제 언지하면 오거 정의하야 위 건지 주하고 이 위리지 주하야 이효이 중정상응하니 상하선동이 동인지의야옴 우괴유 이름이라 중량소욕이 동하니 역동인지의야랍 탁괴 고유 이름자루대 제동인지시 이오상응하고 천화상동고로 기의대람 동인오야면 형하리니 이섭태천이며 이군자의 정한이라 야는 미광란이 취원여 외지의라 부통인제 이천하대동지도즉 성현대공지심야옴 상인지 동자는 이기사의 소합이니 내일비지 정이랍 고로 필우야니 위불이닐 근정지 소사하고 이우 교야 광문지 지하니 기불개 소사면 내 지공 대동지도니 무원부동야람 기형을 가지니 능여천하 대동이면
시는 천하계 통지야람. 천하계 통이면 하홈주지 불가제명 학한 위지 불가형이리요. 고로 이섭대천이며 이 군자 정이라. 상언우야는 지위 불제니를 믿고 자부원의 이 군자 정도니 군자지정은 위천하치공대동지도란 고로 수거천리지 원하고 생천세지 후라도 약하부절하야 주의행지면 사해지광과 주민지 중의 막부동이요. 소인은 즉 용기사의하야 소비제수비나 역동하고 소오제수시나 역이고로 기소동자 즉 위아당이니 객기심이 부정야람. 고로 동인지도는 이제 군자지 정정이라. 이는 역삼회쾌지명이니 이름이 리여 이양지 건구로 기덕이 위리 위문명이요 기상이 위화 위일 위천이란 동인은 여인 동자라 이리 우건타야 화성동어천하고 유기특위 특중이 상응구하며 우궤유 이름이 오양이 동여지구로 미통인이라. 우야는 미광원이 무사야람. 유형도의요 이건이행구로 능섭천이라. 윗괴내 문명이 왜 강건하고 유기 충정이 유응하니 즉 군자지 도야람. 천재 능여시 즉 형이 우카섭토미남 연이나 필기소동이 하버 군자지 도라야 내리리야라. 태평한 세상, 서로 통하던 세상에서 꽉 막힌 세상을 지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자리로 왔어요. 동인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예요. 사람들이 많이 여럿이 모여서 무엇을 할때 동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동인지라는 말도 쓰고 또이 같을 동자를 써서 동문수학이라는 말도 쓰고 이 동자를 그렇게 잘 쓰는 거죠.
동인은 석계의 물불가의 종비구로 뒤에 석외전에 보면 모든 물체에 대한 이치는 물리는 불가의 종비 끝끝내 비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지 동인이라 하니라. 동인이라는 괴로서 받았다라고 했다 이거죠. 부 천지 불교적 위비요. 무릇 천지가 무엇을 사긴댔지요? 기운을 사긴댔지요. 천지의 기운이 교류하지 못하면 비색함이 되고 상하 상동즉 위통인이니 반대로 천지가 사귀게 되면 택배가 된다고 저 위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상하로 말했어요. 천지로 말았고 상하 상동즉 상동은 무엇이 같은 건가요? 기운이 같은 게 아니라 뜻이 같은 거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뜻을 같이 하게 되면 동인꾀가 되니 여 비의 상반이라 비께의 의리와 서로 상반되는 자리가 된다 이거죠. 고로 상차여 그래서 서로 그 다음 차례로 뒀고 우 세지 방비에 또 이치로 보면은 세상이 막 비색할 때엔 필 여인 동력이라야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해야만 내 능제니 그래야만 능히 그 막힌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있으니 동인 소위 차비하라 이 동인꾀가 비꾀 다음에 놓이게 된 까닭이 되더라 이거죠. 이제 괴를 살펴볼까요? 윗괴 건상 이하니 괴를 보면은 건괴는 위에 있고 이괴는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 이 이상원지하면 그이두 상으로서 말할 것 같으면 천은 본래 위에 있는 것이고 화지성이 염상하니 불의 속성이 위로 불꽃이 올라가는 것이니 여천동자라 하늘과 더불어 같은 모습이 나오더라 해가지고. 고로 위동인이요. 그래서 동인괴가 되었고 이 이체 언제하면 이 체로서 말을 하자 보면 오거정이어야 오효가 이게 이제 구오효래요. 구오효가 정위 정위치를 하고 있어서 위건지주요. 위에 있는 건괴의 주축이 되었잖아요. 주축이 되었고 이효를 보면은 이제 유기효인데 이위 리지주와야 이는 이께의 주축이 되어서 이효 이 중정상하니 밑에는 음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정도죠. 그리고 가운데니까 중도죠. 위에는 오효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 중도며 정도죠. 그러니까 아래 궤도 중정의 도를 가지고 있고 밖에 있는 외 궤도 중정의 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정상응하니 중정의 도로서 서로 응하는 모습이 되니 상하 상동이 동인제야라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같이 뜻을 하는 것이 동인의 뜻이 된다 해야죠. 우 괴유 이름이라 또 가만히 보세요. 음효가 하나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양소육 소육이 동안 뭇 양효들이 그 여인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같다 이거야. 그랬으니 역동인제야라. 거기서도 또 남과 같다라는 말이지 그럴 때는 동인의 의리가 나온다 이거죠. 탁괴 고유 이름자로 돼 다른 괴에도 진실로 음효가 하나인 것들이 있지만 제 통인지시하야 또 동인의 때에 있어서 2호 상응하고 2효와 5효가 상응관계에 있고 천화 상동으로 하늘의 이 형세와 불의 형세가 서로 같기 때문에 기의 대라 그 의리가 다른 괴에 비해서 크더라 이거죠. 근데 이 동인이라는 것은
사람과 같이 하는 건데 무엇을 같이 한다고요? 뜻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안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인, 남과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한다? 폭을 넓혀라. 그것이 핵심 과제예요. 동인 우야면 형아리니. 이 야자가 그런 의미예요. 남과 같이 하기를 저 들판까지 뻗어나간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저 멀리까지 사람들과 같이 할수 있다면, 형하리니, 형통하리니, 이석태천이라. 아무리 앞에 큰 내가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 내를 건너게 되는 이로움이 있으며, 이 군자의 정한이라, 군자가 곧게 지키려는 그런 마음 자세, 즉 군자의 정도를 지켜 나가는 것이 이롭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세히 풀어보지요. 야라는 것, 들야자 야는 광야예요. 우리 광야라고 하잖아요. 텅 앞이 툭 터진 그런 들판을 말하니 취원취외지의예요. 멀리까지 간다는 멀원자의 의미를 취했고, 또내 안내자의 반대말이 바깥을자인데 취외지예요. 뭐 밖에까지 뻗어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취한 거라 이거예요. 부 동인자는 무릇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은 이 천하 대동지 도즉 하늘과 땅, 즉 천하로서 대동한 도를 갖고 있다면, 즉 성현 대공지신이라. 여기 대공이라는 두 글자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성인과 현인은 뭐한 사람입니까? 대공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하 대동의 도를 같이 할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현이 지녔던 대공의 마음이고, 상인지 동자는 일반 사람들의 그 같이 할 동자죠. 같이 하는 것은 이 사의 소합이니 그 사사로운 뜻이 합해진 바야. 서로 사적인 의도를 합했을 뿐이니 내 닐비지정이라. 그것은 친할 일자, 친합할 빚자니까, 친합할 일자, 친할 빚자니까 친한 사람끼리의 감정일 뿐이다 이거예요. 끼리끼리라고 할 때의 그 유유상종 또는 뭐 그럴 때 쓰였던 여기 동인에 해당되는 거고, 천하와 그러니까 이 천지 천하로서 대동한 도를 지니는 것이 이 동인의 큰 길이고 갈 바다 이거죠. 그래서 동인우야라고 한 거란 얘기예요. 고로 필우야니 반드시 저 멀리 있는 들판까지 사람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해야 되니 위 불이 닐근정지 소사하고 이르되 불이 닐근정지 소사 그 친합하는 사람들끼리 가까이 그 사사로운 바로 친밀하게 지내지 말고 우 교야 강원지지 아니 저이 교는 교외 그리고 들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 기 불개 소사면 이미 사사로운 바에 매이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바로 뭐예요? 내 치공 대동지도니 곧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크게 같이 뜻을 하는 그런 도가 되니 무원 부동야라 멀다 해서 같이 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이 된다 말이죠. 기형을 가지니 그렇게 되면은 그 형통함을 알만하니 능여 천하 대동이면 능히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크게
그 합동하게 된다면 신은 천하계 동지여라. 이것은 천하가 다 동지 함께 하는 바가 된다 이거죠. 천하 개동이면 하 험조지 불가제며 천하 사람들과 다 합동이 됐다면 어떤 험함과 어떤 가로막음이 넘어갈 수 없을 것이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태로움이라 하더라도 형통하지 못할 게 없을 것이다. 고로 이섭태천이며 그래서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고 풀었으며 이 군자정이다. 군자의 떳떳함, 군자의 굳음이 이롭다라고 했다 해야죠. 상언 우야는 지위 불제 닐비요. 근데 위에서 동인 우야면 형할이니 이렇게 한 동인 우야라는 그게 상언이에요. 위에서 말한 들판까지라고 말한 것은 단지 불제닐비, 닐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고, 차 부원의 군자 정도니 그거는 밑에 이 군자 정이라는 말을 풀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다시 군자의 정도로서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했으니, 군자지. 정은 군자의 고듬은 위 천하 지공 대동지도라. 천하의 지극히 공정하고 크게 동일하는 그런 도가 된다 이거죠. 고로 수거 천리지 원생 천세지 후라도 비록 천리의 밖에 살고 천년의 후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약합부절하며 마치 부절을 끊었던 부절을 합치는 것과 같아서 추위 행지면 그 이치를 미루어서 행해 나간다면 사해 지방과 사해의 그 넓음과 조민지 중이 억조 창생의 그 많은 사람들이 막불동이요 같이 하지 못할 게 없고 소인즉 유용기 사의하야 반면에 소인은 오직 그 사사로운 뜻말을 써서 소비제 수비나 역동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는 비록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같이 뜻을 두고 소오제 수시나 역이고 이게 소인배들의 그리고 뛴 말이지요. 정말 이 소인배들은 자기와 친한 사람은 그 친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같이 싸고 돌고 그렇게 하잖아요. 반대로 소오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인배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옳다 해도 그것을 다르게 보잖아요. 지금 이게 정당 간의 그 견해를 달리하고 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고로 기 소동자 즉위 아당이니 그 같이 하는 바의 사람들은 곧 그게 바로 아당이잖아요. 아부하는 무리가 되고 개 기심이 부정냐라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더라 이거죠.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그 마음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거지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해드리는데 옳은 것도 나랑 싫어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은 그르다고 보고, 그른 것도 적이랑 감정이 같은 사람은 옳다고 보니까 그 마음을 바르게 쓰지 못한다. 고로 동인지 도는, 동인의 도는 이제 군자지 정정이라. 끝에 바를 정자 한자를 넣어서 풀이한 거예요. 동인의 도는 군자의 곧고 바르게 쓰는 그 마음에 이로움이 있다는 거다. 이제 이괘가 처음 나오는 거죠? 이엽 삼익괘지명이라. 이거는 건상 이하 할때그 이를 풀이한 걸 했잖아요. 이 또한 삼익괘의 명칭이다. 이름이 리어 이양지 간고로
하나의 음효가 두 양효 사이에 걸려 있기 때문에 기턱이 위리 위문명이요. 그 덕은 걸릴 리자 리가 되고 또 문명이 되며 기상이 위화 위일 위전이라. 그 형상은 불이 되고 해가 되고 번개가 된다. 동인은 여인 동자라 본을 이렇게 보는 거죠. 동인은 여기 인자는 다른 사람 인자예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일이 우거나야 이괴로서 건괴를 만나서 화상동어천하고 불이 위로 하늘과 같으려고 하고 육이 득위 득중이 상응 구하며 육이효가 득위 득중 그 지위를 얻고 중도를 얻었는데 상응 구하며 위로 구효와 상응하며 우 괴유 이름이 오양이 동여직으로 또 괴에는 오직 하나의 음효만 있는데 그 음효를 다섯 양효가 동여직 함께 그 음효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위동인이라 동인이 된다. 우야라는 것은 위 광원이 무사야라. 넓게 탁 트인 그 들판에 멀리까지 다 통할 수 있게 하면서 사사로움이 없다는 거다. 유형도이요. 거기에 형통하는 도가 있고 이 건이 행고로 하늘 건자 건규가 있으니까 건장함으로 건실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능섭천이라. 능이 뇌를 건널 수 있다는 거다. 이괴 내 문명이 위 강건하고 그 괴 든 것을 가만히 보면 안으로는 문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밖으로는 강건함이 차지하고 있어요. 또 유기 중정이 유흥하니 유기효가 중도와 정도로서 가는데 위에 있는 구효가 거기에 상응하고 있으니 즉 군자지 도야라. 그것이야말로 군자의 도가 되더라. 점자 능여시 즉 점친 사람이 능이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형통하면서도 또 어려움을 넘을 수 있더라. 건널 수 있더라 이거죠. 연이나 필기 소동이 합어 군자지 도라야 내 위리하라. 그렇지만 그 반드시 같이 하는 바가 군자의 도와 합치될 때라야만 이로움이 되더라. 이게 이제 그 군자는 주의불비라는 말이 있었지요. 논어에 군자는 주의불비라 소위는 비의부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는 남과 똑같이는 하지만 사사로이 편당을 가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동인우야라는 말은 논어에서 말한 주의불비할 때 주의에 해당되는 거죠. 두루두루 널리까지 응? 끝까지 모든 사람 다 이게 여기 군자의 도가 아니고서는 소인들처럼 하다 보면 친비하는 비만 될 수 있어요. 비는 또 당파를 이룰 수 있다 했으니까 아까 여기 당파는 84쪽에 있는 것처럼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저희끼리끼리 모이면 옳은 것도 좋게 여기고 옳은 그런 것도 좋게 여기고 옳은 것도 글리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니까 그것은 바로 이로운 게 못 되고 군자는 공평무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 하는 그런 곧고 바른 이치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자의 도에 합치될 때라야만 이로움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